아랍에미리트의 두바이에서 펼쳐지는 아시아 배드민턴 혼성 단체 선수권 대회 1일차가 종료되었습니다. 배드민턴 강국인 중국과 한조를 이룬 가운데 우병으로 꼽히는 싱가포르와의 첫 대결이 매우 중요했는데요. 대한민국 선수단은 팬들의 우려를 씻어내듯 싱가포르에게 단 한 세트도 허용하지 않는 완벽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특히 세계 랭킹 238위로 세계 무대에서는 거의 무명에 가까운 이윤규 선수가 세계 선수권 대회 우승 이력이 있는 세계 8위 로킨유 선수를 꺾어낸 것은 그야말로 놀라운 이변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완벽한 승리를 거둔 대회 1일차의 결과 정리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혼합복식과 남자복식 모든 분야에서 월드투어 입상을 경험해본 김원호 선수는 이제는 엄연한 국가대표의 최고 실력자 중 한 명입니다. 그에 걸맞게 혼합복식과 남자복식 두 종목 모두에 출전을 감행한 김원호 선수. 두 경기 모두 완벽한 승리로 기대에 부응했는데요. 특히 남자복식 상대인 카이테리 노킨 힌 조합은 작년 세계선수권 대회에서 옥유신 태오웨이 조합까지 꺾은 이력이 있는 무시 못할 전력의 팀이었고 처음으로 나서는 나성승 선수와의 호흡에도 완벽한 승리를 거둔 것으로 보아 앞으로의 활약을 더욱 기대케 만들었습니다. 여자 단식의 김가은 선수는 세계 37위 여지아민 선수와 접전을 펼친 끝에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언뜻 쉽게 이겨야 하는 상대로 보여지지만 올해 김가은 선수가 월드투어에서 잇따른 부진을 겪고 있어 자신감 회복에 큰 도움이 될 승리라고 보여집니다. 여자 복식의 이소희 백하나조는 세계 24위를 만났고 다소 까다로운 상대는 아니었지만 조금은 불안한 출발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회복하며 격차를 보여주며 승리를 거두었는데요. 더욱 큰 미래를 그리고 조합된 이소희 백하나조. 점점 더 발전하는 최고의 조합이 되길 기대해봅니다. 남자 단식의 이윤규 선수가 세계 8위 로킨유 선수를 꺾는 이변을 일으켰습니다. 두 번째 경기로 배치된 남자 단식. 어쩌면 이번 승리가 5대0 완승의 기반이 되었다고 봐도 무방한 듯 싶은데요. 이미 작년 실업대회에서 단식 개인전 1위를 차지했을 만큼 국내 최고 수준의 선수로 거듭난 이윤규 선수. 작년에 비해 매우 발전한 모습이 보여집니다. 허광희 선수가 부상으로 국가대표에서 이탈한 가운데 전혁진 선수의 어깨가 무거운 상황에서 이윤규 선수의 성장은 대표팀에도 매우 고무적인 상황인데요. 앞으로의 활약 정말 너무나도 기대가 됩니다. 대한민국의 다음 상대는 배드민턴 약소국 우즈베키스탄입니다. 다소 쉬어가는 느낌의 경기가 될 듯 싶은데요. 부상 없이 좋은 경기 치르고 다가올 중국전에 잘 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